여러분 안녕하세요. 한류로 한국어를 배우는 싱싱 한국어 시간입니다. 저는 이윤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인도에서 온 니디입니다. 어서 오세요, 니디 씨. 오늘 조금 늦었네요. 죄송해요. 김밥 때문에 좀 늦었어요. 이거 제가 만든 김밥이에요. 맛있게 드세요. 와, 고마워요. 니디 씨가 직접 만들었어요? 네, 한국 친구한테 매웠어요. 와, 맛있겠어요. 제가 니디 씨가 만들어 온 김밥을 보고 맛있겠어요 라고 말을 했지요. 더 프렌즈 인 치앙마이에서 류헤이 씨와 데니안 씨도 맛있겠다고 말하는데 같이 볼까요? 맛있겠다. 오. 맛있겠다. 오, 뜨거워. 이게 됐어. 된 것 같아, 이제. 이제 꺼내자. 오케이. 잘 익었겠지? 아, 그럼. 잘 됐네. 와. 김밥 더 드세요. 아, 이거요? 오늘 날씨도 좋으니까 방송 끝나고 요 앞 공원에 가서 먹을게요. 날씨 참 좋다. 공원에 가면 진짜 좋겠다. 저도 내일 공원에 가서 자전거 탈래요. 그런데 내일 날씨가 오늘처럼 좋을까요? 뉴스할 시간인데 일기 예보 좀 볼까요? 오늘 전국에 쾌청한 하늘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내일은 차차 흐려져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낮에 제주도를 시작으로 밤에는 충청 남부와 남부지방, 모레는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내일은 차차 흐려져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와, 언니 더 멋있어요. 고마워요. 방금 본 뉴스에서 제가 내일 날씨를 말할 때 뭐라고 했죠? 내일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어? 내일 서울에 비 와요? 내일은 남부지방에 비가 오겠다고 했어요. 아, 서울은 아니죠. 서울은 날씨가 좋겠습니다. 좋겠습니다. 비가 안 오겠습니다. 자전거 타러 가야지. 자, 이제 그만하고 이번엔 우리 노래 들어봅시다. 양효섭 씨의 노래예요. 그래도 나는. 가끔은 정말 생각이 나겠죠. 언니는 애인과 헤어지면 어떨 것 같아요? 밥도 먹기 싫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면 슬프겠죠. 맞아요. 같이 했던 일들이 많이 생각나겠죠. 근데 계속 생각난다는 건 아직 못 잊은 거지요. 그럼 다시 만나야 할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B2B는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찾아가 두 번째 고백을 하려고 해요. 잘 들어보세요.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한 여자에게 두 번째 고백을 하는 날이거든요. 어떤가요? 그댄 괜찮나 봐요. 하루하루 그대 추억에 젖어 힘이 드네요. 와, 진짜 많이 준비했네요. 노래 연습도 하고, 편지도 쓰고, 선물도 준비하고. 네,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정도면 여자친구가 남자의 마음을 알겠죠? 남자의 마음을 알겠죠. 이렇게 감동적인데
여자친구가 남자의 사랑을 받아주겠죠. 사랑을 받아주겠죠. 아, 이제 눈물은 없겠죠. 네, 그럼 오늘 배운 내용을 다시 정리해 볼까요? 추측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음식이 앞에 있을 때에는 맛있겠어요. 맛있겠어요. 빨리 안 먹어서 음식이 차가워질 것 같으면 음식 식겠다. 음식 식겠다. 미래에 생길 일에 대해서도 써요. 내일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비가 내리겠습니다. 벌써 끝날 시간이 되었네요. B2B의 두 번째 고백을 따라 부르면서 인사할게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 중요한 날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한 여자에게 두 번째 고백을 하는 날이거든요. 그녀에게 다시 찾아가려 합니다. 과연 그녀가 제 마음을 받아줄까요? 오늘은 왠지 느낌이 좋습니다.